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저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판문점 선언은 잘 이행되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간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습니다. 이제
지금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얘기했습니다. 반민주적이라고 현직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왜 공수처를 하면 판사, 검사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냐입니다. 결국 청와대 손아귀에 든 판검사는 청와대 입맛대로 재판하고 수사합니다. 결국 민생을 침해하게 됩니다. 공수처 민생 침해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좌파의 폭망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박수 치셔도 됩니다.